활용하면 참 좋은 다이소의 소품 정리함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가장 작은 사이즈의 수납함 보여드릴게요.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두 개가 묶여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. 이건 높이가 있는 정사각형 타입의 중간 사이즈 수납함이고요. 뚜껑 부분의 십자 모양이 특이하죠. 말랑거리는 소재예요. 기다란 타입의 이 소품 수납함은 조금 짧은 사이즈, 가장 긴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에요. 이 소품 수납함들을 사용해서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기존에 어떤 조리도구 사용하고 계신가요? 원래 이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무게도 일단 무겁고 일체형이 아니라 식기세척기 넣기에도 조심스러웠어요. 우드형 조리도구는 예뻐서 샀는데 관리가 어렵더라고요. 정기적으로 오일링을 해줘야 해서 지금은 그냥 장식용이에요. 주물, 범랑, 코팅팬까지 참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.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범랑에 기스가 많이 났어요. 실내만의 실리콘 조리도구를 사용하면 그런 염려는 이제 끝이에요. 깔끔한 세 가지 색상의 총 다섯 가지 종류로 구성되었어요. 무게가 가벼워서 부착형 거리대에도 부담 없이 걸 수 있어요. 주물 냄비에 한 밥을 뜰 때도 스크래치 날 염려가 없어요. 조리도구 다섯 종류로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
다이소의 투명한 냉장고 스탠드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투명해서 깔끔할 뿐 아니라 슬라이드 방식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주로 냉장고 정리할 때 쓰는 용도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. 옆면 구멍들은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도와줘요. 활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We don't need a reason why we just can't.